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경제 이야기. 오늘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해상 물류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국제카르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1월에도 저희 생생경제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어렴풋이 네,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 네. 그 헬스클럽 가격 표시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부서를 옮기셨나요? 아, 예,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번에는 소비자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국제 카르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국제 카르텔이라고 하면 다들 뭐 마약 카르텔이나 이태리 마피아 같은 거 좀 떠올리시던데요. 사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 다만 그러니까 사업자들끼리 이제 공모를 해서 좀 나쁜 일들을 하세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랑 외국 모두에 미치는 다막 이런 카르텔을 국제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다막을 말 그대로 국제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오늘 네, 설명해 주실 사건도 국제 카르텔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올 초에는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제재를 하셨고 이번 달에는 일본과 중국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사건을 제재를 하셨잖아요.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네, 어떤 네. 사건이었나요? 네, 화물을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운반할 때 주로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는데요. 왜 TV 같은 거 보실 때 항구 사진 나오면서 컨테이너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이 컨테이너 운송료를 담합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중, 한일, 한동남아 이렇게 세 개의 항로에서 약 17년에 걸쳐서 컨테이너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 선사들을 적발을 하였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최종 운임을 정해서 그 밑으로는 받지 않기로 하거나 아니면 뭐 유류 할증료와 같은 부대 비용을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인상하기로 한 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국내외 선사들에 대해서 이제 시정 명령과 함께 토탈 약 1,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수출입 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이제 가중시키는 불법적인 운임 담합 관행을 적발해서 제재하였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나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해운업계 측에서는 해운법이 담합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적법한 담합이었다. 이렇게 반발을 했거든요. 담합이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담합, 특히 이제 가격 담합은요. 시장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너무 커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만 이제 모든 담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특성상 담합이 이제 부득이하게 필요하거나 가끔 가다가 이제 소비자의 담합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해운업계 측 주장하시는 것처럼 해운업도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분야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선사들의 생존과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해서 담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운산업이 이제 그 특성상 출혈 경쟁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출혈 경쟁에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마냥 좋으냐? 그럼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혈 경쟁 끝에 선사들이 이제 도산을 해서 독점 시장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의 생존과 소비자의 편익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선사들이 운임을 합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담합을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 담합은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담합이 필요하거나 소비자에게 이로운 담합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예, 맞아요. 네. 해운 분야도 일종의 산업적 특수성에 의해서 담합이 허용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담합이 허용됨에도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를 한 이유는 뭔가요? 예, 아까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담합은 원칙적으로 금지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을 하는데요. 네. 이때에도 그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더라도 일정한 선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면 일반적인 담합처럼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제 제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 선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담합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담합을 허용한 취지와 법이 정한 절차, 규칙은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해운 담합 사건의 경우도 예외로 허용하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합법적인 담합이 되려면
어떤 담합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뭐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밝은 데서 하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해수부에 대한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했다는 몇안 되는 신고도 허위에 가까웠습니다.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신고하면 뭐 단순히 절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담합 신고는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주무관청인 해수부가 모르니까 네. 불법적인 담합으로 변질이 되더라도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7년에 걸쳐서 장기적인 불법 담합이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담합권 조사하면서 아, 정말 도를 넘어섰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선사들이 자신들이 담합한 운임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객, 즉 화주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이제 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화주들이 아, 이 요금 너무 비싸다, 좀 깎아달라라고 하면 그 화주의 화물은 그냥 배에 안 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소리 안 하고 이 요금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서를 가져올 때까지 화물 운반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이제 배 각서를 받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이렇게 100개 투항한 화주들 중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사들이 합법적으로 담합을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화주한테 못된 짓도 하시면서 불법적인 담합을 해왔다는 점에서 제재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합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담합을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뭐 소비자에게 이로운 담합도 아니고 담합해서 만든 운임을 받아내고 부대 비용도 만들고 말안 듣는 화주들에게는 보복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뭐 명백히 불법적인 담합이었네요. 자,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해운산업은 수출입 산업의 경쟁력도 국내 물가와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서 해운시장 내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이 될수 있도록 주무관청인 해수부랑 협의를 해서 관련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또 특히나 요즘에 워낙 고물가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할 때에는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정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요. 조금 오늘 내용이 좀 전에 제가 1월에 했던 소비자 사건보다는 훨씬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고 설명도 많이 길었는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국제카르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